자, 또 다른 영상 만나보시죠. 네, 알았습니다. 또 다른 데 가요. 혹시 손님입니다. 손님 물건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안 하신 걸 되더라고요. 거기서 미싱 소마차 기계집이들 한참 오실 거예요? 네. 택시로 다시 돌아오는데요, 그 사람이? 네. 가방 안에 뭐 있는지 한번 좀 보자고요. 돈 받았습니다. 누구한테서 받은 돈인데요? 손님한테서 받았습니다. 뭐 연락을 해요? 손수 피싱 아닙니까? 피싱 아니에요. 계좌 이체로 보내달라 하면 되죠, 그러면. 50만 원짜리 부덩거리니까 1000만 원. 같이 가시겠습니까?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지금 갈 의향은 없죠? 혹시 사기 공범으로 저희가 긴급 체포하겠습니다. 경사 선임 할 수 있고요.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경사 선임 만나야 된다는데 왜 그러십니까? 일당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. 하세요. 야, 자, 지금 보신 영상이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겁니다. 택시를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여수로 가자 그런 겁니다. 너무 멀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가다가 중간에 또 함안으로 경로를 바꿔요. 그리고 택시 기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이상하죠. 잠깐 물건 가지러 갈게요 하고 이 손님이 내린 사이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불과 3분 만에 딱 출동을 한 겁니다. 그리고 기다렸다가 잡았고 뭐 아닌 게 아니라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. 아유, 잘하셨습니다, 기사님. 가족 여러분,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여기.